대구 시내의 한 레코드숍. 손때 묻은 카세트 테이프와 LP판들이 추억의 페이지를 열어젖힙니다. 빼곡히 꽂힌 LP판들을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 어느새 시간은 훌쩍 지나 있습니다. 소리가 다르죠. 그 LP로 그냥 들으면은 스크래치도 그냥 듣고 좀 자연스럽고 옛날에 듣던 그게니까 친숙하게 그래 듣고 있어요. 돌아온 복고 열풍이 반가운 건 기성세대뿐만이 아닙니다. 신나는 음악 아래 바퀴에 몸을 맡기고 달리는 사람들. 노래도 조명도 그때 그 시절을 떠오르게 하지만 트랙을 채운 건 어른들이 아니라 아이들입니다. 70, 80세대들에게 추억의 장소인 놀러장은 어느새 10대들에게 놀이터가 됐습니다. 엄마, 아빠도 옛날에 탔다고 들었는데 친구들이랑 새롭게 타니까 더욱 재밌고 신나요. 이처럼 새로운 복고 열풍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복고가 새로움과 추억을 동시에 자극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. 몸으로 즐기는 또 다른 감각적 즐거움을 분명히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에 경험해 보지 않았던 것들을 새로 한다.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돌고 도는구나, 옛날에 이랬었지라고 하는 뭐 좀 추억할 수 있는 계기도 되겠죠. 젊은 층에게는 새로움으로, 기성세대에게는 추억으로 다가가는 복고. 세대를 아우르는 복고 열풍은 신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TBC 남효주입니다.